어떻게 좀 잡아. 아기 때는 잘 잤어요. 와서 지금 여기 이사 와서부터 바짝 안 자요. 어쩔 때는 애 안고 울 때도 많아요. 얘 때문에 어쩐 얘기도 한 2시간이나 잤나? 잠 안 자고 그리고 눈 번쩍 뜨고 있으면 막 아주 가슴이 쓰리고 아파. 그러니까 어머니도 잠을 엄마 갈게. 충격보다 나는 너무 감사하지요. 얘 자는 거 보니까 저렇게라도 잤다니. 저녁에는 전혀 저걸 못 봐. 한 번도 못 봤어요. 근데 왜 나 있을 때는 안 자? 치매에 그 노출된 아이들은 밤낮이 확 바뀌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잤다가 다시 깨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나이는 아니고요.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, 스트레스의 요인인데. 그 다솜이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좀 과잉 애정. 안 잘 때마다 우리 보호자님께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거죠.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어떻게 되죠? 화를 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다솜이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제가 너무 얘한테 가입모를 했다는 게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수면 장애가 왔다는 게 내가 크게 마음이 아프네요. 너무 안 되지요. 어린애 잠도 못 자고. 지금 대각선에 다솜이 집이 저기 놓여 있으니까 자다가도 우리 그 보호자님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다솜이에게 오늘만큼은 그 관심을 끄고 내가 고쳐야 되겠네. 얘가 아니라 다솜이가 아니라 내가 그걸 실천을 해야 되겠어. 다솜아 오늘 저녁에 꿀잠 자. 잘 자. 다솜이 사랑해.